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조영 대표께 제안합니다. 오랜 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고 북한 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21대 국회를 법을 준수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률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영 대표께서 긍정적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